참 더러워서 정말 이거 시공사 직영 인부가 말이야 자재 정리나 하고 슬슬 청소나 하고 그러는 거지.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이고 아유 이거 나이 들어서 할 짓이 아니로구만. 아유 그러게 대충해요. 못 빠지게 일한다고 뭐 돈도 주나? 아이고 장사 났네 장사 났어. 아이 자네도 왜 날로 한돈이 듣지 말고. 어떤 실업의 아들놈이 잠깐 담배 피우는 것까지 뭐라 그래? 이씨! 아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열대빵씩 느려 터지니 위에서 미장공사가 제대로 되나? 아 어지간해 말을 안 하지. 저 최 씨 아저씨 본 좀 따란 말이요. 본 좀! 저거 정말 새파랗게 젊은 놈이 항상 까불해 저거. 너 언제 한번 죽는다 나한테? 이삼수 씨.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니 여기 보름치함이 쓰리 이거? 가불한 돈하고 한바식대 제하는 건 알 테고 그 외상값 있다면서요? 외상? 아 내가 뭘 얼마나 먹었다 그래? 아이치. 자, 삼수 씨, 너 진출을 보이지? 아, 왜 그저께 저 소주 둘에다가 찌개 하나 추가로 시켜서 먹었잖아. 아, 자, 봐, 내 장구 틀림없다고. 아유, 알았어, 알았어, 관두심. 내가 뭐 푼돈 몇천 원에 불불 떠는 인간인 줄 알아? 최만석 씨. 아, 예, 예. 수고하셨어요. 원래 누가 보태달랄까봐 저러는 게 시방? 아 이번 달도 많이 받으셨죠? 아이고 골로 갈 때 자기 장 타고 깃발 날리고 갈라 그러나 참 돈에 환장한 인간 아니야 저 인간? 하긴 하루도 안 빠졌으니까 꽤나 받았을 거구만. 나 갑시다. 기분도 들었고 그런데 나가서 한잔 빨지 뭐. 아니, 네? 아니, 사는 기요? 내가? 저영감탱이 오늘 활라당 벗겨버릴 거야. 응? 갑시다.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앉으시고. 아이 검사한테 여기 병 따게 앉아요. 네? 아 빨리 가시고. 아이고. 내 정신머리 하고는 그냥 오랜만에 맥주들 자시니까 제가 더 그냥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 아이고 사요. 어? 아이고 뭐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이거. 아이 이거 장사구 속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뜨뜻해질 건데 뭘 그러시오. 아 참 그나저나 저 각시 아저씨가 오늘은 노인들도 받고 했을 테니까 그냥 이제 외상 주지 말라고 신신당 받고 나갑시다. 거짓말 싸기 같은 소리 한번 자빠졌네. 아이고 말도 말아요. 그냥 말 등살에 내가 그냥 지레 말라죽을 판이라니까. 아, 앉아보시오 앉아봐. 앉아 앉아 앉아. 왜 왜? 아니, 나도 주실래요? 어머. 한 잔 따로 줘도 되죠? 아 그래요. 아 이 사람 이거 또 이거. 아 이거 왜 그래요?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내는 거 당연하지 뭘 그래요? 내 먹은 거는 내가 내지. 제짜기는 남자가 뭘 그렇게 소심하쇼? 그 돈 다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안 받을 거요? 나 분명히 얘기했네. 정말 술맛 떨어지게. 부사한테 우리 저쪽에다 따로 차려주시오. 아이 사람 아 이거 좋은 술 앞에 놓고 왜 이래 시방?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 이런데 막내라로 나온 사람들 다 똑같이 뭘 그렇게 혼자 튕겨? 마누라가 두겠던가 자식 생기더라고 대판 싸웠던가 뭐 뻔하지 뭘 그래? 폭가놓고 말이오. 내가 전화하면은 나 자식 새끼들 그냥 안 둬. 어? 어디 날 잡아놓은 노인들 막내 동판에 내보내 내보내기를. 이딴 치지 못해. 자네 왜 말끝마다 시임인가? 누구 자식들어 이 새끼 저 새끼야? 이런 철의 배어목집한테 불한다 같은 자. 아니 이런 거 되게 미쳤다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이 그래서 내가 애시당 좀 그랬잖여. 아이 개구멍에 망근 치기라고. 아이고 저 조용장님 양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여요. 나이도 한참 위일 텐데. 나이? 다 같이 늙어가는 판에 무슨 자랑이야? 나이 좋아하네. 어떻게? 못 배워?
육값 들고 자빠졌네. 금산대, 금산대 환갑하기 전에 저 영감탱이한테 소주 한 잔이라도 얻어 마시면은 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장을 찢어. 잘했어. 한 번만 더. 학원에서 많이 쳤는데.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를 하셨으면 말씀을... 엄마! 왜? 나 공룡 그려줘. 공룡? 기어다니는 공룡. 등에 뿔 많이 난 거. 엄마 전역해야지. 엄마 맨날 공룡도 안 그려주고? 아빠 오시면은 그래달라 그러자, 응? 아빠다! 여보세요? 너 하늘이구나, 최하늘. 네. 엄마! 누구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님이 틀림없대니까. 혹시 당신 회사로 전화 안 하셨어요? 참, 나한테 없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봐도 슬그머니 끊어지던데 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아니, 아버지였다면 전화를 왜 걸어놓고 끊으셨겠어? 뻔하시잖아요. 며느리한테 대놓고 돈 달라기 뭐 하시니까 그러셨겠지. 설사 아버지였다고 쳐. 3년 만에 자식이라고 전화하신 양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신 그거? 정말이지. 아버님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요. 아버님이 가져간 돈이 한두 푼이에요. 요즘도 우리 친정 식구들 보면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인 거 당신 알기나 해요? 됐어, 그만해. 멀쩡한 정신 가지신 분이 남도 아니고 그것도 사돈한테 어떻게 모점 있고 코트를 팔아먹어? 우리도 까맣게 모르게. 아, 그것도 피라미드 조직에 속아서 말이에요. 그만하라 그랬잖아. 아버지도 어차피 피해자였잖아. 내가 지금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 정말 계속 이럴 거야? 하여간 절대로 돈 들이지 말아요. 또 그랬다간 나도 이번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요. 몸에도 안 좋은데. 그래. What have I gotta do to make you love me?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급한 대로 400 정도만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아, 정말 왜 그러세요, 아버지? 바짝 물대다 파는 게 어디 한두 푼으로 되는 장사인 줄 아세요? 동업이라고 했지 않냐? 아니, 돈을 벌려면 그만한 투자는 해야지. 아, 그래서 동업이고 투자고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하는 건지 아버지가 모르요. 그 찾아오실 때마다 500이다, 300이다, 400이다 그게 한두 번이었어요, 그래? 이무진 눈앞에 서운하게 보이는데 할 수 없지. 왜요?
또 어머니한테 가실 거예요? 안 가. 아, 정말이야. 아, 결혼도 낯짝 있지. 일어나세요. 아유, 은행에 가야 돈을 찾든 뭘 찾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배 누가 피우고 자. 아니야, 담배 살 돈은 나한테도 있어. 아, 받으세요. 제발 그 꽁초진 이제 그만 태우세요. 뭐? 기어다니는 공룡? 응, 어떻게 알았어? 아, 아빠가 하늘이 아빠인데 그걸 왜 몰라? 뭐, 불난 거를 그려줘, 안 난 거를 그려줘? 불 많이 난 거. 불 많이 난 공룡? 어때? 와, 아빠 잘 그린다. 아빠 공룡은? 아빠 공룡이라. 엄마 공룡하고 할머니 공룡도. 할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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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강아지 왔냐?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뭔 일이냐? 그냥이에요. 앉아. 예. 슬기도 데리고 오지, 왜? 건강은 좀 어떠세요, 왜? 애미 언제 아픈 거 봤냐? 아니, 혼자 적적하지도 않으세요, 그래? 이걸로 한 지 오래요. 이게 있는데 뭐이가 적적혀? 어머니, 올해가 환갑이세요, 환갑. 아버지도 오래시고요. 집안 망신 불어 선전하고 된 일 있냐? 정신 삭갈리니까 그만요. 저, 혹시 아버지한테 소식 같은 거 없었어요? 왜? 또 전화 왔었냐? 아니요, 그냥 여쭤본 거. 걱정 말어. 돈이 어딨냐? 썩어 문드러질 인간. 됐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미워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이젠 미워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 시집이라고 와서 옆댁 것도 혼자 산 셈이니까 난 너 아버지 그림자하고 상겨. 방금 뭐라고 했소? 담배 한 대 빌리자고 그랬소. 왜? 그 앞에 뭐라고? 곽씨? 자, 그럼 곽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나 얘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이 호적 등본에 이 잉크도 안 말랐을 화상이 꼬박꼬박 곽씨야 곽씨가. 그래 두고 보자. 이제 앞으로 외상 어림둑다. 안 먹어. 더러워서도 안 먹어. 더러워? 금산대. 아, 이씨 국물에다가 오물 넣었나? 아이, 사장님 참으세요. 사장님? 노무자 등쳐먹는 주제에 사장님 소리 되게 좋아하네. 뭐? 아, 내가 등을 쳐? 보자 보자 하니까 이 자식아, 내가 등을 쳐먹어? 어? 그래, 등을 쳐먹었는지. 그래, 내가 등을 한번 보자, 이 자식아. 좀 봐, 등을 좀 보자고. 이거 안 놔, 이거. 뭔 놔, 이 자식아. 등을 좀 보잔 말이야, 이 자식아. 정말 쓸분들이 단체로 돌아오네. 어? 에? 아니, 이 자식아, 죄 없는 수저 덜 왜 내던져? 이 자식 이러다가 이거 사람 치겠대, 사람 치겠어. 쳐라, 저 자식아, 저 봐, 이놈 자식아. 어? 저 봐. 어제 올 일이야, 어제 오늘 일이야. 아이고, 나빠, 아이고. 어? 아니, 이놈의 자식이 사람을 쳐? 어? 아,
자꾸 왜 빨리 경찰서 신고 오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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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 콧잔등을 때린 거죠? 당신 상습이지? 전과도 하나 있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가 따로 없다더니 이 전과자야? 아 이봐요 좀 조용히 좀 해요. 저 아저씨가 목격자라고 그러셨죠? 예. 아 저 최씨 아저씨 그저 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 폭력에다가 재물 손괴죄면 중재요 중재 그렇죠? 어지간하면은 그 좋게 화해들 하지 그래요. 그 사소한 시비였어요. 누가 누굴 때리거나 한 적 없습니다. 아, 아니 지금 그 뭐라고 하는 거요? 아니 그 테이블 작살내고 그 숟갈도 내 동대에 챙겨 온 놈인데. 아,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아휴 이 두 사람 하루 이틀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어떻게 훈방으로 안 되겠어요? 이봐요, 최 씨! 그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요? 이봐요, 곽 씨. 이 사람이 암만 흥분해도 그렇지 한솥밥 먹으면서 이래도 되는 거요? 아니... 양쪽 다 벌금 때린다니까 요게 합의해 여의치 새끼가. 어쨌든 고맙시다. 나한테 불리하게 진술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자네 때문이 아니야. 곽 씨가 하도 역겹게 구니까 보다 못해 그런 거지.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아. 아 그럼 나 몰라라 그냥 놔두지 그랬어. 어? 나 전과자야. 아슈? 그래 여기 한번 콕 깨면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 소홍동짝에 찍힌 낙인처럼 말이오. 아저씨, 아저씨 낙인 같은 거 지켜봤소? 글쎄,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나? 헤, 목사님 하나 나오셨다. 세상에 참네 그렇게 재수없고 불행해. 어? 아이 관두자. 아니 뭐 내가 죄짓고 싶어서 죄졌어? 아, 새파란 애 친구들이 다짜고짜 달려드는데 내 성질에 그걸 그냥 둬. 이거지 이거. 마누라 그 마누라 말이오 애초부터 못 살겠다고 톡 껴버렸고 그건 내가 딸이 하나 있었어. 아, 여기 내가 빵깡 갔다가 나왔더니 누가 데려갔는지 행방불명이 됐어? 몇 년 후에 대구? 대구 어디선가 뭐 공장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그래도 애비라고 사정은 딸들 다정한 말 전화고 내보냈어. 에이 너무 상질 더럽게 오지게 더럽게. 그 마누라는 그렇다 치고 내가 딸년한테는 큰 빚진 거요. 나도 한 모금 줄 건가? 아저씨요?
이제 밤잠인데 전해. 자, 이제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잡수시게 우리 나가 있자. 그래. 애미 너 혼자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썼어. 늘 하던 일인데요, 뭐. 뭐하냐? 예. 아오요, 인사 올리고 상 물리거라. 애들 기다린다. 달이 참 밝네요. 달?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그려. 할아버지 제사인데 아이고, 기다릴 사람이 없어서 너희 아버지를 기다려? 시답다는 소리 그만하고 올라와. 계단에서 쓰러져. 몰라요. 리프트가 고장 났잖아요. 이거 사람 다치게 생겼어요. 빨리 갑시다. 아, 됐어. 이 공연이 부산 떨지 말고 한 10분만 어디다 좀 눕혀줘. 어? 괜찮겠어요? 아, 그럼요. 아, 미안합니다. 소란 피워서요. 아, 아저씨 정말 큰일 나가고 싶어서 그래요? 어, 보니까 뭐 그렇게 심하게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아, 이 씨가 괜히 설치는 모양이구만. 에이, 이거 골치 아파서 원. 애당초 나이 든 사람 받지를 말아야 되는 건데, 아, 결국엔 이렇게 사고를 친다니까.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당신? 아니, 사람이 쓰러졌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 골치 아파? 아, 이러지 말라니까. 아유, 이거 소장이 보면 난리 나겠네. 난리 나, 이거. 아니, 터진 아가리라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아니, 되는 거야? 제발 물 잘못 먹어. 나 어디다 대고 쌍욕이야. 얀마,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넌 ABM도 없냐? 이게 고장난 리프트 고쳐준다 그러더니 차일피일 방치해놓은 게 너 얼마나 됐어? 어? 이게 뭘 잘했다고 김밥 몇 그릇 터지는 소리야? 어휴, 이 꼴통이 이게. 미친놈 전과자 주제에. 그래, 잘 됐어. 당장 꺼져버려. 이제 시간 묵사발을 만들기 전에. 에이, 야, 저거 정말. 아유. 아이고, 정말. 자, 자, 예, 왔어요. 다 왔어요. 아이고, 길에서 길에서. 아이고, 그만해. 내 좀 어지러워서 그런 걸 가지고서. 그거 봐요, 영양실조지. 아, 우리들은 그저 삼시세 때 제대로 잘 먹는 게 돈 버는 거라니까. 지금 뭐 불난 죄에 붙여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미안해.
나 때문에 자네까지 쫓겨나게 돼서 말이야. 아니에요. 그 덕분에 뭐 고장난 리프트 고칠 모양입니다. 이제 어딜 갈 거예요? 이신 뭐 잘 건디? 아이 젊은 놈이 어디 가고 입에 풀칠 못하겠어요. 네? 그래요. 아유 그나저나 아저씨가 큰일이구만. 나랑 같이 갈래요? 아 농담 아니에요. 아 함께 있다가 싫어지면 헤어지면 되지 뭐. 아이 어디 쓸만한 일자리라도 있는가? 아유, 찾아봐야죠. 저 아랫지방에 뭐 공사판 큰 게 있는 모양이던데. 아이 어디요? 경상도에 전라도요? 됐어. 나야 뭐 짐만 될 뿐이지 뭐. 짐은 무슨 짐? 아까 보니까 가볍더만. 네, 저것 때문에 노랭이지 좀 했지. 그 저 액수 다 채운 게 천만 다행이지만 말이야.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뭐 할 거예요? 빚 갚아야지. 빚이요? 내 평생 빚진 사람이 있지. 아 누군데요? 아주머니? 아드님이에요? 마누라일 수도 있고 아들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인생 자체일 수도 있고. 참, 나같이 무식한 놈 어디 복잡해서 알아듣겠어요? 그랬나? 떠나기 전에 사람 구실 좀 해보겠다는 거야. 아유, 아가씨, 여기 냉수 한 잔 더 줘요, 예? 네. 안 받아요? 웬걸 전화기 들고 잔뜩 씨름만 하다가 결국 못했어. 참 이상하지. 내가 간다. 그러니 꼼짝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직접 찾아갑시다, 나랑. 자네랑? 빌어먹을 놈의 돈. 이거는 쳐버립시다. 여전한 게 그대로구만.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나타난 겨? 춘풍이 산듯하니 봄바람이겠지 뭐. 석유는 찾은 겨? 아 그렇게 쉽게 찾을 거면 세상 전제 죄다 내부지 않았게. 그리요. 석유는 석유가게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철든 거지. 그렇지. 시방은 또 얼마가 필요한겨? 사람 참 승리하고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요. 누구 말 맞다라 이젠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을 애비라고 믿고 기다리는 놈이나. 경순의 집이다 전화는 왜 안겨?
손주 새끼들 기려운 줄은 알아요? 내 당신한테 줄 게 있어. 원금은 어렵고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갖다 쓴 돈의 이자라고만 생각해. 입성 보안이 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뭔 좋아요? 나라고 영영 망하란 법 있어? 점심은 밥은 제때 챙겨 자시오. 내 그동안 당신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살아있게 되면 또 보자고. 잘 있게. 이번에는 아마 한참 동안 못 오게 될지도 몰라. 그리워! 숨 떨어질 때까지는 그놈의 역마살이 찰그머니처럼 붙어 있을 거구만. 이번엔 또 어디 금강이라도 캐러 가는 게 비오? 금강? 아이고, 이깟 놈의 잘난 돈 갖고 생색을 내요? 더 가져와요, 더! 아직 멀었죠? 자네도 많이 늙었군, 그래. 아, 여긴가 본데요? 예? 예? 아니, 알고 계셨어요? 미안해. 아이고. 원발치에서 몇 번 봤었어. 아이, 진작 얘기하시지, 참. 왜 안 들어가세요? 자네. 어디서 칼잠이라도 잘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전화할게요. 금방 나오면 되는데. 아, 신소리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아, 부부야 돌아누우면 남이라서 그렇다지만은, 아, 그래도 자식인데, 3년 만에 만나는데 하룻밤도 안 자고 나올 셈이에요. 아. 아버님. 정 대리님 아버님 되게 정정하시네요. 하나도 안 늙어 보이세요. 그렇지? 얘기 들어보니까 정 대리님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결혼하고 줄곧 부모님 모셨다는 거야. 네, 그럼 부인이 더 착하시네요, 뭐. 아, 저 그런데 과장님. 응. 저 내일 공휴일인데 내 친김에 한 잔만 더 하실래요, 과장님? 에이, 과장님은 가정주의자신데 집에 일찍 들어가셔야죠. 자, 가자. 내가 오늘 어디든지 가서 한 잔 살 테니까. 정말요? 우와. 가자. 가시죠. 자. 낙엽이 우슬우슬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이야기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옛 이야기 듣는다. 묻지도 마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
니들 왜 엄마 졸랐어? 엄마 왜 졸랐어? 아니야, 할아버지가 사셨어. 정말 우리 할아버지래. 오, 이제 오냐? 아버지. 어제 잠깐 지나는 길에 들렸어. 당신 돈 안 드린다고 약속하는 거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생각을 잘 해봐요. 그게 아버님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요. 걔네 지레 짐작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당하고서도 분명히 들어. 어찌 됐거나 아버지는 아버지야. 알아? 피곤하지 않아? 밖에서 학원 모양이던데. 아버지, 그래 이번엔 얼마나 보셨어요? 애는 무진장 썼다마는. 태우세요? 응? 괜찮으세요? 어, 하도 오랜만에 담배 펴서 그래. 그동안 끊었었거든. 아.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아니, 그러잖아. 아버지 왜 할아버지 제사 때는 왜 안 오셨어요? 어, 기다렸었단 미안하다. 기다렸었다면이라니. 아버지 그걸 말씀이라고 오세요? 아버지, 손주 녀석들을 보고 싶으셔서 지 집에 전화 자주 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즉 하늘이 그 녀석 아주 날 쏙 빼닮아 뜨구나. 응? 오냐 오냐 했더니 이놈 자식이 버릇이 없어요. 아이고, 아, 그 나이 때 다들 그렇게 크는 거지 뭐. 경수야, 저기. 그래요.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 벌어오시겠다고 집을 나가셨을 때마다 나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그냥 서로 부둥켜안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죠. 제 봉투 하나에 모든 걸 다 건 사람처럼 평생 그렇게 사시는 우리 어머니 보고 다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난 아버지처럼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지는 않을 거다. 아버지, 저요. 전 나쁜 길로 빠질래 벌써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대견해.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란 자기 나름대로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애비 자식 간에도 다 다르다. 모르겠어요. 장갑 낀 손보다 마주 잡은 손이 더 따뜻하다고 그랬습니다. 핏줄이든 살붙이든 함께 있을 때만 가족인 거죠. 난 아직까지 자식한테 빚지고 살고 싶진 않아. 아버지가 이번엔 또 어디로 떠나실 거야? 아버지, 저희 집에 같이 계세요.
뭐 좀 어색하시겠지만요. 이제 손주들 크는 걸 보는 낙으로 좀 사시라고요. 그리고 슬기 엄마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그 여자 결혼식 날 시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온 여자야, 아버지. 너희들 이렇게 사는 모습 봤으면 됐어. 나 내일 아침이나 먹고 떠날 생각이다. 그냥 가신대요? 왜? 이제 안심돼? 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잘래. 할아버지한테 냄새 난단 말이야. 이놈 자식들 네 방 가서 안 잘 거야 정말? 왜 이래요? 이리 와 누나. 차릴게요, 아버님. 아니다. 나 시내에서 약속이 있어. 늦겠다. 아버지, 저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 앉자, 애미 좀. 더 계시다 가시죠, 고아버님. 하루 저녁 잤으면 됐어. 난 나대로 갈 데가 있어. 아니, 그 이번에는 어디로 또 가실 거예요? 저 아래 지방에 외정 때 외군이 패조하면서 묻어놓은 금괴가 있대. 그걸 좀 찾아보려고.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이렇게 일확천금만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 이제 연세 좀 생각하세요. 아버지 나이요, 나이. 왜 이러냐? 아버지 이렇게 평생도록 남한테 피해만 주십니까? 아버지 이날이 때까지요? 해로우시게 대체 뭐가 있었어요? 애비도 다 생각이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아버님, 저희들도 이젠 어려워요. 원체 빠듯해서. 알아, 알아, 알아. 돈은 어느 정도 마련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 설마 어머니한테 가신 거 아니죠? 네 어머니? 응. 너 어제 잠깐 들렸지? 그 많이 늙었더구나? 저 아버지, 그 가방 이리 주세요. 그 돈 이리 주세요. 그 돈 절대 안 됩니다. 그 돈은 안 돼요. 그 돈이요? 어머니가 평생도록 삭반질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 안 돼요. 이리 주세요. 이래요? 이게 뭐요?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평생도록 얼마나 눈물 흘리셨는지 아세요? 저 두번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이리 주세요! 난 내만 몰라. 애비한테도 애비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하고 결혼 못 하러 오셨습니까? 왜 절 나왔어요? 차라리 낫지나 말죠! 왜 나타니? 왜 나타니? 네.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나도, 내 나름대로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성질없고 가지 마라!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부탁입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어떻게 사시든 그건 아버님 인생이에요. 어머님도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하지만 저희 집까지 망치지 말아주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400이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서 갖고 간 돈. 여보세요? 아, 네, 어머니세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아버지한테 돈을 주셨냐고요, 왜? 아, 뭔 소리요? 그동안 이자라고 50만 원 두고 갔는데 그래, 너희 아버지가 어디 죽으러 가는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설라... 예비야. 예비야, 무슨 일이 있는겨?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냥 더. 그래, 밖에는 범인가? 여긴 내내 겨울이야. 나 지난번보다 더 상했지? 괜찮은데 뭐. 그저 어서 마음 다 잡아먹고 몸 추스려야지. 저승 사장, 나 같은 너 앉아봐가 어디서 노다 꾸리는지. 자네 죽으려고 환장했어? 환장 안 하면 이렇게 살아서 뭘. 참, 살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전생에 웬수라더니 자네 금고 속에 놓은 돈 몽땅 훔쳐 달아났어. 참, 또 그 소리. 아니야, 아니야. 자네 돈 내 새끼가 몽땅 훔쳐가버려. 자네 식구들 자네마저 인연을 끊게 했으니 내 반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어서 일어나라고. 어? 어서 말로만 그렇게 애걸복통할 것이 아니라 어서 일어나서 땅이라도 끙끙 파서 반절이든 그 반의 반절이든 갚아야 할 거 아닌가. 그래. 자네 손주들 많이 컸겠구나. 애들은 크고 어른들은 그만큼 늙는 거 아닌가. 그래도 자넨 돌아갈 지필이 되겠지. 난 사람 참 새삼스럽게. 아, 우린 평생 떠돌아다니지 않았나? 자네나 난 말이야. 미안해. 요즘에 자식들이 자꾸 꿈에 보여.
근데 내 몸이 이렇게 괴로운가 생각나니까 자식놈들밖에 없어.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으면 원이었겠는데. 꼭 돌아올 거야. 이번엔 어느 쪽인가? 또 호구름칠 것 뻔한데. 자네도 자식한테 돌아가.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 차 시동부터 빨리 걸어요. 차 안에 가면서 얘기할게요. 빨리요. 숙장소가 어디라고? 고향다방이래요. 역정 건너편이라고 그랬는데. 그 연세에 공사장에서 노동일 하셨다는 게 당신 믿어져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님이요. 아, 왜 이래요, 이가 사고나려고? 내가 싫어졌어? 같이 가기 싫어? 아저씨, 이제 그만 대구로 들어가세요. 됐어. 난 나대로 갈 거야. 아니, 아저씨! 아,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세요. 잘 생각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